자, 민수기 끝부분인데요. 지금 오늘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일도 비슷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 이렇게 좀뭐 교훈을 받기가 힘들지요. 요즘은 이런 제사를 실제 지낸 것도 아니고 제물을 바치는 것도 아닌데 이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교훈으로 받아야 될까? 일단 좀 토막을 쳐보면 처음 부분은 상번제, 그 말은 정한 시기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 그런 말씀이 쭉 있고요. 그래서 번제는 모두 불에 태우는 바체 제사 2절에 그랬죠. 화제다. 그리고 그것은 기뻐하는 향기다. 드려라.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9절 이하는 안식일에 대해서. 그제는 주로 갑절로 바친다. 뭐 그런 말씀들. 11절은 첫날. 월삭으로도 표현했습니다만은 월의 첫째 날은 또 이렇게 바쳐라. 특별한 날이다. 그 11절 이하 쭉 그렇게 나와 있고요. 16절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드리는 거지요. 쭉 나와 있습니다. 26절에는 칠칠절, 뭐 어떤 오순절이죠. 맥주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드려라. 우리 1절,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이렇게 지금 백성에 전하는 거죠. 민수기의 여러 구절, 짧은 말씀,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은 2절의 명령이었다. 불에 태우다 바친다는 것은 완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남길 것도 없고 완전히 바치죠. 그래서 성막에서 그렇게 불에 태워서 번제단에 완전히 살라서 바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향기라. 예. 정해진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매일 드린다. 또 어떤 때는 조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하루를 마감해도 감사드리고 헌신 드리고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고요. 오늘 일단 중요한 단어 무엇일까? 중요한 단어는 반복되는 단어. 왜? 중요한 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러면 여기는 그 구구절절마다 바쳐라, 드려라. 그래서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10번이 넘게 한 14번 정도 바쳐라, 드려라, 바쳐라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 여호와께 드려라. 드려라 바치라는 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선물로 제사를 바치는 거다.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런 정성을 바친다.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서 뭘 드린다 바친다. 특별한 관계. 친밀하고 소중한 그런 관계를 확인한 거죠. 부부간에 살지만 물론 사랑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걸 확인한 의미에서 뭘 바쳐주는 거예요. 선물을 드리든지 헌신을 바치든지 그러면 다시
확인이 되잖아. 특히 여자들은 애정에 민감하니까 애정이 없이는 내가 뭐한다고 헌신하고 사나? 의미가 상실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행복해 생각하고. 근데 같은 집에 사는데 사랑이 없어. 그러면 진짜 그건 안 꼽는 찐빵보다 못하지요. 이건 짐이 돼버려. 날마다 봐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고. 애정은 없는데 다 짐만 됐지요. 짐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 이제 티만 뜯는 거야. 뭐 너는 어쩌고 저쩌고 막 소문만 되지 안주말만 하고. 그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안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도 조심하고. 그렇죠? 뭐 말만 하면 오해할 거고 내가 하는 거 보고 또 비난할 거고 아주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함께 살려면 사랑이 첫 번째지요. 사랑 없으면 집이 되지요. 가족들을 사랑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사랑이 없다면 다 집이 되고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서로 확인해야죠. 뭘 헌신하기도 하고 뭘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럴 때 아 나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구나. 이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확인이 될 때 더 잘해주고 싶고 나도 헌신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삶이 분명하지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뭐지요? 가장 근본 관계, 중요한 관계. 왜? 생명을 주신 분이니.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숨 못 쉬면 사람은 죽는 거지요. 예. 땅이 없어서 살 수 없고 해가 없어서 살 수가 없고 매일매일 내가 산다고 큰소리 치지만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는 거지요. 근본 거기에 달렸어요. 그럼 나는 근본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말로만 하기는 좀 그러잖아. 네 정성을 바쳐라. 바쳐라. 드려라.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바쳐라 드려라 그러면 제일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것도 부족한데 내가 어디다 사랑을 드리고. 이거 엄청 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짐이 되기 쉬워요. 또 시간 바치라고 그러네. 뭐 헌금 바치라고 그러네. 뭐 봉사라고 그러네. 다 짐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빼면은 다 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형식이 되든지 불평이 되든지 이게 문제가 되거든. 자, 오늘 바쳐라. 안식일 특히 중요하지요. 그때는 전제도 곡식제사도 곡식제사가 소제지요. 고운 가루로. 전제는 국물이나 술이나 이런 거지요. 그래서 부어드린다. 또 안식일에 번제는 태워서 다 바치는 거니까. 날마다 바치는 번제란 말이 10절 있죠. 상번제. 매일매일 사랑과 헌신을 바쳐야 되고 안식일에는 따로 바치는 거예요. 곱절로 바친다고 보면 되겠지. 특별한 날이니까. 11절 첫째 날 그러는데 그 말은 보통 사업하신 분들은 월말 결산을 합니다. 계획이 있고요. 또 이 매출이 얼마가 돼야 되고 그래야 직원들 월급을 주지. 예. 그리고 뭐 사업하면 또 목표를 얼마를 팔아야 되고 뭐 얼마 목표를 맞춰야 되고 굉장히 갈굽니다. 또 그냥 놔두면 뭐 게을러고 안 되니까 뭐 그러죠. 그리고 이제 목표에 따라서 월중 계획을 세울 것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월로 끊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점검하고 내 삶이 엉뚱한 대로 가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식일 지켜라 노동하지 말아라 성회로 모여라 그런 말씀 쭉 있어요. 일단 오늘 아침에는 드려라 반복된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다 표시를 하고 줄을 한번 쳐봐야 돼.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절까지 한 13번, 14번 나오고요. 11절 이하도 12번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뭐 엄청난 거죠. 그 숫자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31절인데 30개가 넘게 나온다. 그러니까 절절히 드려라, 바쳐라 나왔어요. 준다면 좋은데 드려라, 바쳐라 그러면 어감이 안 좋아요. 예. 그러나 아까 말하지요. 사랑은 그런 거다. 가정에서 시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정성을 바치는 거죠. 매일 식사가 사실은 정성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사는 거니까.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애들 여섯 낳았다는 거야. 여섯 키우느라고 참 고생하고 미련했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놈들 날마다 학교 다니면 날마다 뭐 돈이 필요하잖아. 날마다 줄라니까 뻔한 월급이 힘들었지. 그 말은 자기는 정말 쓸 것도 사먹을 것도 없이 정말 자기는 그냥 뭐 학교에서 월급 받고 강연하면은 좀 그런 강연 수입 받고 육남매 기른데 또 동생 둘이 얹혀서 살고 어머니 모시고 그렇게 열 식구가 사는데 식량 대기가 힘든 거야. 근데 그분이 그래.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보람있고 좋았지요. 그래. 엄청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애들이 막 달라고 떼쓰고 막 달라고 울고 막 뭐 달라고 그러고 막 그때가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제 다 외우고 혼자나 둘이 그냥 편안하게 앉았을 게 참 그냥 인생이 그냥 꿀 같고 그냥 보람 있고 그러죠. 예. 편한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애들 막 그냥 막 기저귀 빨래하고 옷 갈아입히고 막 키우고 막 젖먹이고 막 정신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나고 보면 고생할 때가 좋았다. 보람이 있었다. 지나니까 그 시절이 행복했다 그래.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생하고 못 살았는데 행복하고 보람이 있었다 그래. 혼자 가만히 그냥 먹고 자고 한다 해서 그건 행복은 아니야. 오늘 사랑이 얼마나 있었냐. 사랑했냐. 이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예배는 드리는 거지. 바치는 거지. 그 표현이지. 그렇잖아요. 감사의 표현. 찬양. 특별히 멸망의 나 같은 죄인 구속하신 은혜. 모든 것도 은혜지만 구원의 은혜. 그래서 엎드리고 사랑하고 입 맞추고 드리는 거지. 최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사랑이 없다면 바쳐라 드려라 다 쓸데없는 말이고 짐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분이라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낼름낼름 받으면 자시고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 뭔가 받은 만큼 또 은혜를 베푸시니. 그것도 체험을 통해 아는 거지. 이론으로 말하기는 어렵잖아. 사랑이 많은 집.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헌신이 있다.
그 자체가 보람이고 가치 있잖아. 사랑한다는 것도 행복하고 받는 것도 행복한 거지. 그런 사람 사랑을 따라먹고 맨날 꼴 보기 싫고 짐만 되고 막 이러면 그게 사는 목숨입니까? 그것도 이상하잖아. 여러분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하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어. 그분이 자기 몸을 희생시켰어. 십자가. 여기서 사랑을 알아. 이게 요한일서 4장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그때부터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진짜 예배하고 사랑하고 매이고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사랑은 어떻게 보면 받는 것도 고맙고 좋지만 줄 때도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진단 말이야. 막 애들이 막 뭐 주시오 그러고 떼버리고 막 그러고 주면 좋아하고 막 그게 행복하다고 그러잖아. 이제 다 커갖고 이제 주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좀 그런 재미가 없다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바친다는 거. 나는 하나님께 시간을 바친다. 헌금을 바친다. 봉사를 바친다. 내 재능을 바친다. 기꺼이 바치냐. 아니면 사랑은 하나도 없는데 안 할 도구 없어서 침대 갖고 하느냐. 사랑이 목적이죠.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드린다는 거 귀한 겁니다. 매일매일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는 매일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을 바치며 살아간다. 매월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다. 그런 거지요. 예. 특별히 아까 몇 절입니까? 16절, 유월절 속죄, 구속함이죠. 유월절이 그래서 첫날이 돼버려요. 첫날이. 여기서부터 나 같은 죄인 그 피로 속죄함 받은 거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세례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 말로만 사랑하냐? 바치는 거다. 사랑한다면 헌신하든지 주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나한테만 달라고 그러면 큰 사랑이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드리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다. 심는 거다. 주님이 그것을 확장시켜 주시고 증가시켜 주시고 착한 일, 좋은 일에 쓰는 것 더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주시는 거다. 11조도 그랬잖아요. 시험해 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 헌신하는 자, 외면하지 않지요. 예. 그 말은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하거나 믿음이 짐스럽거나 불평이 많거나 기도가 맴돌거나 신앙이 잘 안 생길 때 첫째 점검이 할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첫사랑 회복해야지. 십자가 구속 회복해야지. 그리고 좋은 관계는 다시 사랑의 관계야. 고백해야지.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드려야 돼. 그런 의미에서 드리라 그래. 드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못 할 수 있지. 다른 건 못 할 수 있지. 그렇죠. 그것도 희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헛되지 않다. 가치가 있다.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입장 바꿔서
누가 매일 나한테 선물을 주어. 인사를 꼬박 해. 나한테 뭘 갖다가 주어. 정성된 음식을 갖다 바쳐. 그거 고마운 거 아니에요? 고맙지요. 그러면 말만 나는 고맙다. 물론 그렇지만 뭔가 사람이라는 것도 나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그리고 그건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야. 특별한 관계지.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특별한 관계. 그 다음에 늘 말하지만 안 드리면 죄가 쓰고 세상에 쓰기 쉽지. 드리면 주님이 쓰시지. 내 인생 가치가 없다. 네가 만지작거리니까 죄로 묻히고 세상에 묻히고 가치가 별로 없지.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쓰시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면 그건 후회 없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예.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십계명의 첫 부분은 하나님 사랑이다. 대충이 아니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그럼 나는 뭐가 있어 다해보면. 그러니까 너는 없어지고 사랑은 다 드리는 거야. 사랑할수록 자기는 없어. 그러나 그게 행복이 되는 거야. 나만 남았고 줄 것도 없어. 그건 행복한 것 같지만 그건 행복하지 않아.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뭔 소린가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 신앙이 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꼭 해야 될 거. 하나님 사랑이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니? 신명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그럼 다 해보면 나는 뭐가 남습니까? 남아봐야 너는 세상에 죄밖에 있는 게 더이니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품으시고 주님이 쓰시니까 열매가 있는 삶이 되지. 그리고 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같이 사랑이 최고지. 사랑이 있다면 행복한 거지요. 사랑할 사람이 생각한 거지. 근데 사랑은 하나도 없어. 다 꼴보기 싫어. 이게 괴로운 인생이 됩니다. 인간은 잠깐 있다 갑니다. 영혼은 없지요? 가족도 가지요? 다 갑니다. 임시적인 것. 근본 하나님, 영원하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 내가 가서 영원히 함께 살 분,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사랑하고 헌신하면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란 말이에요. 그게 내 삶의 열매다. 선을 행하고 나눠줘라. 그런 제사 하나님 기뻐한다. 이제 하나님께만 드린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귀하고 입으로도 감사하는 것 귀하고. 자, 오늘 그렇게 드리는 거 26절도 맥주절에 드리죠. 77절, 오순절에서 49일이니까 오순절 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보리감사라 핵곡식을 드려라. 성회로 모여라. 일하지 마라. 모이라면 모여야 돼요. 바쳐라. 냄새가 기쁘게 한다. 곡식 제사 드려라. 그렇죠? 순양 드릴 때도 고운 가루를 드려라.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제 바쳐라. 삼절의 핵심이죠. 속죄제를 바친다. 날마다 아침에 바치는 번제. 부어드리는 제사, 제물 따로 드려라.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정성을 다해라. 그런 말씀이죠. 한번 오늘
바친다는 거. 그게 기꺼이 안 됩니다. 왠지 사람은 바쳐라 그러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움츠러들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2월 19일 민수기 18장 말씀, 날마다 바친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는 거지요. 안 바치면 실수합니다. 헛되게 살아갑니다. 죄짓기 딱 좋습니다. 곱게 바쳐서 주님 사용하십시오. 주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는 삶이 헌신처럼 귀한 게 있겠어요? 아니,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받아주신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 되지요. 사랑하는 대상, 정말 존귀한 분, 귀한 거지요. 주셨으니까 바치란 거지. 이도 없는 거 빚내서 바치란 말 아니잖아. 그 말은 네가 주어진 걸 헤아리고 생명 주셨으니까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어야 그 은혜로 또 가족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은혜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약속하고 예를 쓰지만 인간의 마음은 변질이 되고 비교가 되고 언제는 그렇게 사랑한다 원망이 많고 탓을 하고 꼴보기 싫다고 그러고 이제는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같은 집에 살지만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었을까요? 집이 없었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자아가 병들고 그렇죠? 헛된 마음이 생각이 있고 교만이 있고 뭔가 세상 가치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건 없어도 진짜 사랑이 있다면 큰 천국 삶과 가장 가까운 삶이 될 겁니다. 내게 뭐가 없다고 고민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 주님 사랑과 헌신 없는 것이 애달퍼야 되고 주님께 바치지 않으면 헛 인생 되기 쉽습니다. 헛수고 되기 쉽고요. 오늘 아침, 저녁, 매일 곱게 바치고 기꺼이 바치고 오늘도 하나님께 중보기도자로 기도의 제물로 대신 이민족의 짐을 지고 공동체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단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아침도 첫 시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몸을 주관하시고 받으시고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많지만 회개하고 참을 것이 많지만 이 땅 사람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은총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기도자들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 주셔서 힘 주셔서 이 새벽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평생 강건하게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 중보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 매월마다 하나님께 더 드려지는 삶,
더 주님 사랑하는 삶, 가까워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늘 감사와 찬양 가득한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게 소망 있고 쓰임 받고 열매 있는 삶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온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경 사랑하고 오늘 바쳐라, 드려라, 말씀 따라 곱게 바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 받고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 은혜 받는 온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세상이 다 지금 어렵고 무슨 환자가 감염되고 불길한 말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보호해 주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 병 고치는 능력들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빛으로 교회와 드나드는 모든 성도와 우리 어린이들 지켜 주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팔로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